버터. 네. 버터 갑니다. 아, 공이 뒤로 빠졌고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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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아. 한 베이스를 뺏기고 마는 기아 타이거스. 타구가 멀리 뻗지 못합니다. 조수행의 아, 승부는 되는데요. 조수행의 승부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쏩니다. 홈에서의 승부. 결국은 이렇게 동점. 바로 쫓아버리는 두산 베어스. 허경민은 허경민이었습니다. 오, 좋은 수비입니다. 바로 헬로까지 쏘아버려지는데 선두로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한 베이스를 결국 내달리고 있는 김인태. 아,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역전 찬스 기회. 주자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잡는 거는 워낙 잘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빠졌으면 2루타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포구가 굉장히 좀 너무 더 컸대. 왼쪽 갑니다. 애매할 수 있는 위치. 날아들었어요. 두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8회 끌어당깁니다. 강한 타구. 그러나 유격수 정확하게 다리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출루합니다. 대타 이유성. 류승현은 풀카운트. 주사 스타트 끊고 때려봅니다. 오! 오! 이 공이 뒤로 빠져요. 결정적인 또 하나의 플레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주자는 이제 3루. 결국 김강류 카드를 빠르게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김태형 감독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왜냐면 이게 네. 이 타이탄 상황이 신인 선수한테 이 김종국 감독이 어떤 사인을 할지가 무엇보다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예. 이 김종국 감독의 성향을 보면 이 젊은 어린 선수한테 공격적으로 치라고 하는 사인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궁금하네요, 저도. 2구 때렸어요! 막고 떨어지면서 3루째 홈으로! 김도영이 여기서 결국은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김종국 감독이 올 시즌 개막전부터 이 김도영 선수를 1번으로 쓴 이유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김도영 선수한테 그런 찬스, 자신감 있는 플레이, 또 형들이 있으니까 이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라. 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네.